투명하게 쓰여야 할 학생 회비를 적절한 곳에 사용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지속되자 해당 학과 측은 사과문을 올렸지만 여전히 학생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재정 운영에 대한 학생회의 청렴의식 부족과 더불어 횡령 시 이를 제재할 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보도에 천정현 기자입니다. A학과가 논란의 대상이 된 건 지난해. 당시 해당 학과 한 학생이 SNS에서 학생 앱이 장부를 공개해달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학생들이 끊임없는 공개를 요구하자 해당 학과는 뒤늦게 장부를 공개했습니다. 학생의 MT 비용 지불, 교통비 사용 등 학생 앱의 부적절한 사용에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자 학생의 측은 사과문을 올리고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학생 앱의 횡령을 막기 위해 단대마다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만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입니다. 감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감사에 불복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 역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단은 좀 알고 있는 학생은 많이 적은 게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사위원장이 그걸 알았다고 해도 이제 징계를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마땅한 대책이 없다 보니 대학 사회 내에서 이 같은 횡령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실제로 부산의 C 대학에선 계속되는 횡령 의혹에 구체적인 강경책을 제시했습니다. 회계감사라는 규제 부서를 신설해 감사 과정을 한층 더 까다롭게 만든 것입니다. 학기 말마다 각과의 장부와 영수증을 검사하여 ABC 측정 불가와 같이 등급을 매겨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등 구체적인 감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제가 뭐 감사를 저희가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네. 감사 이전과 이후를 네. 엄청 투명해졌다라고 네. 자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감히 자평할 수는 없고 네. 다른 사람들이 투명해졌다고 느껴야 그때야 네. 비로소 이제 결과를 보는 거라 생각을 하고 네. 일단 재정 운영이 투명해졌더라고 저는 조금은 느꼈던 건 느꼈던 건 대부분 학과에서 이제 무리 없이 이런 영수증 자료나 통장 사본 같은 경우 자료들도 첨부해 주셨고 그리고 재정 담당하시는 그 학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회별로 학우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나중에 이걸 공개를 할 때 오해의 소지가 없게 장부마다 이거는 이런 비용을 사용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담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성실했지 않나. 학생 앱이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긴 위해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감사 방침이 요구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내 구성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학생회 역시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다원 뉴스 천정현입니다.